나이스님, 봄가을님, 또 어서 오시고요. 그다음에 고글다님,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대북 수혜주들이 좀 반등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소차가 막판에 지금 올라왔는데 한번 시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시장은 좀 조정을 받았죠. 공고기를 보면 잘 보시다시피 종합주가가 11.83% 빠졌는데요. 장은 지금 아직도 중소형주장. 연초에 장은 주로 중소형주들이 간다는 것이 봐서 시장을 봐도 60일선 올라탔죠. 이미 코스피의 중형주는 60일을 올라탔습니다. 그럼 이거 60일선 올라탔다는 말은 뭐냐면 결국 시장이 추세를 전환한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소형주 역시 004를 봐도 60일 올라타서 추세를 전환하는 모습으로 조금씩 보여주고 있으니까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주는 못 갔지만 중형주와 소형주는 역시 60일을 올라타서 중소형주 장이 간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오늘은 투자 집계를 한번 잠깐 볼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매매 종합에서 오늘은 누가 샀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 전부 매도를 했죠. 특히 외인 기관들이 코스닥을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누가 많이 팔았냐? 천억을 파는 동안에 연기금도 팔고요. 그죠? 사모펀드에서 많이 팔았네요. 사모펀드에서 제일 많이 팔았고 금융투자하고 사모펀드에서 많이 팔았네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들고 간다는 게 중요해요. 시장이 이렇게 떨어져도 가는 종목은 또 갑니다. 그래서 수소차는 뭐 오늘도 지금 반등을 해줬고, 대체적으로 지금 지난번에 트럼프 정부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의, 뭐죠? 김정은의 편지를 받은 거에 대한 호감도, 또 하나가 이제 오늘 북경회담인가요? 오늘 중국과 미국의 북경 경제회담이 잘 이루어질 거다. 또 하나는 제롬 파월이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비둘기 발언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좀 했었는데요. 그죠? 우리 장만 지금 따로 미국 장은 약간 올라왔죠? 자, 그것들은 이제 결정적으로 보면, 그죠? 주식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이제 높아졌다고 보는데,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막 매수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서서히 매수해 가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중소형 주장이, 연초장은 대체적으로 보면, 매년 그러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중소형 주장이 가는 장입니다. 특히 이제 5월달, 6월달까지 전체적으로 가는 것이 통상적인 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잘 이용해서 여러분이 주도주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주도주가 가는 것이 수소차가 주도주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고, 오늘은 통신조가 좀 통신이 좀 조정을 했지만 통신 역시 주도주로 가고 있는데, 새로운 종목이 지금 오늘은 강하게 이제 등장하는 것이 업황 사이클에서 음식료 종목들이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벌써 답이 나왔죠. 그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을 막 바닥에서 사는 것보다는 주도주가 가는 종목을 선행으로 매수해서 가면 수익은 커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보험주도 얘기를 했었죠. 보험주도 역시 메르츠 화재는 잘 나간다. 그죠? 이건 뭐, 그죠? 오늘도 전고점 돌파하면서 멋지게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료가 나가니까 농심을 비롯해서 누가 나가죠? 역시 삼양식품. 그죠? 오늘도 강하게 나갔죠? 삼양식품이 드디어 60일선을 돌파해서 추세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오뚜기 한번 보시죠. 잘 나가죠? 그 다음에 오리온. 이것을 이런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죠? 이 유료방송에서 배우는 건데 봐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멋지게 나가고 있죠. 그러면 얘만 나갈까요? 대상도 있겠죠. 자, 이런 것이, 그죠? 대상도 강하게 나가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또 다른 이제 종목이 업황에서 사이클이 변해서 나가는 것이 음식료가 서서히 반등하고 있다. 뭐 수소차는 주도주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요. 수소차 들고 있는 사람은 아주 강력하게 보유해야 됩니다. 또 아직 비중이 너무 작은 사람은 비중을 늘려서라도 강력하게 들고 가야 큰 수익을 냅니다. 어느 정도 들고 갈까요? 어느 정도 들고 가야 되냐? 그것은 오래오래 들고 가야 됩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면, 이거 뭐 무료 방송인데 진짜 대단한 힌트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잘 보세요. 그 업황이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그러면 전기차 갈 때 제가 2017년 2월 달에 전기차 간다고 계속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무료 방송에서 수도 없이 얘기해 줬습니다. 뭐라고요? 영원한 테마다. 2030년까지 전기차는 30%를 달성할 것이다. 그러면서 무료 방송에서 간다고 계속해서 영원한 테마라고 매수하라고 그랬는데, 아, 세상에 제 방에 들어오면 전부 다 그냥 어서 바닥 종목만 사고 있고요. 그냥 부실 종목만 잔뜩 살고, 진짜 주도주가 하는 종목을 한 개도 못 들고 오는 경우를 수두룩 많이 봐요. 그렇게 하면 수익이 안 나는 거죠. 삼성생명에다 몰빵을 해놓고 앉아서 30% 담았습니다. 그러고서 그냥 주도주가 하는 거는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때 당시에 들고 왔는데, 아유, 전문가님, 삼성생명, 팔아, 이거, 힘들어. 그랬더니, 아, 팔아요? 왜? 아이, 30% 담았는데, 비중 줄여요. 비중 줄여요. 이거 뭐예요? 확 잘라지요. 제가,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도주가. 그러면 한번 볼게요. 포스코, 이거, 유료방송에서 배우는, 진짜 대박이죠. 2017년 2월 달에 주도주가 갈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간다. 그죠? 이게 몇 프로 나갔나요?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나갔나. 얘만 그랬나, 2월 달에? 얼마나 나갔어요? 수백 프로, 542%가 나갑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가 몇 프로 나가나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이런 걸 안 배우고는요, 매일 헤매는 거예요. 자, 2월 달에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죠? 똑같네. 그죠? 2월 달에 움직여서 얼마나 나갔어요? 그죠? 얼마나 나갔어요? 289%. 자, 대주전자재료, 음극재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대주전자재료 2월 달에 나갈 때, 주도주 사라고 그러면 안 사요. 진부홍 님도 어서 오시고요. 주도주 사라고 그러면 안 삽니다. 이게 얼마? 630% 나갔습니다. 예? 630%가 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누구예요? 수소차가 얼마나 갈까요? 2022년? 앞으로 2022년 수소차가 얼마나 증가할까요? 그럼 여러분은 무슨 종목을 담아야 돼요? 답은 벌써 이미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만약 수소차 올랐다고 쫄아서 사지 못한다면 또 수익은 없는 거예요. 이거 나갈 때 늘 그냥 끊임없이 주도주 간다. 영원한 테마를 사라. 그런데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도 주식을 안 사요. 바닥 종목 가서 비실비실거리는 것만 전부 사들고 있고요. 주도주 갈 때는 주도주 하나도 없어요. 참 답답하죠. 그죠? 그러면은 결국 또 큰 수익을 또 놓치는 거예요. 이번에 장이 이제 최악으로 갔다가 이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뭐 떨어지겠나. 이 매물대 7년 동안을 얘가 횡보한 이 박스권을 그죠. 매물대를 얘를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망해야 됩니다. 이거는 깨지 않을 거 아니겠나.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죠. 한꺼번에 담지 말고 서서히 상황을 봐가면서 비중을 늘려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죠. 그럼 누구 사야 돼요? 당연히 주도주 사야죠. 주가는 끊임없이 업황을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순환매를 해요. 그렇지만 지금의 주도주는 누구예요? 당연히 수소차입니다. 수도 없이 수소차 주도주라고 그러는데도 안 사요. 난 물려 있습니다. 물려 있으면 못 가는 종목을 찢어서라도 사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수익이 이렇게 떨어질 때, 그죠? 내 종목이 이렇게 떨어질 때 이걸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럼 수소차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는 수익을 복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죽어도 못 팔고, 이거 복구하는 거는, 아, 복구 안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는 길로.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 흐름을 모르니까 매일, 나 이제나 줄까, 저제나 줄까, 희망만을 걸고, 뭐를 해요? 희망만을 걸고 뭐 하죠? 그냥 붙들고 있어요. 주도주는 나가고 있는데, 점점 더 가고 있는데. 어우, 수소차 어떻게 됐나요? 오늘은 조금 못 올라갔죠? EM 코리아. 아침에 많이 떨어졌다가, 역시 또 나갔죠. 경고? 경고 안 한 것도 없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경고? 필요 없다. 주도주. 자, 우리 산업은 0으로 끝났고요. 그죠? 0으로 끝났죠? 0으로 끝나서 마이너스 다 복구해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풍국주정. 아유,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랐습니까? 예, 경고? 아, 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는 종목을 강력하게 들고 아유 지금 100% 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사요? 한꺼번에 사지만 많으면 되잖아요. 분할로 매수로 들어가야죠. 오늘은 더 좋은 소식이 하나 기술 개발이 나와서 수소가스를 만드는 자회사가 만들지만 이제는 액화 수소가스를 만들었대요. 카이스트 교수가. 오늘 제가 뉴스를 봤는데 다 그렇다면 이제 보존이 쉬워지죠. 이 가스로만 보존하려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가스를 LNG 가스를 가져올 때 어떻게 했어요? 액화 천연가스를 만들어서 들고 오죠. 그러면 영하 몇 도예요? 이거 액화 수소가스를 만드는데 영하 250도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내려간대요. 그러면 주도주는 나는 어떻게 돼요? 주도주를 담아야 된다. 주도주를 잡고 있는 사람은 수익이 났고요. 걔 얘만 나갔어요. EM 코리아. 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다 나가는 건데요. 그죠? 수소차들이 다 나가지요. 유니크. 아이고, 저걸 사서 배 아파 죽겠네. 수익이 벌써 얼마 난 거야. 그죠? 이런 것을 여러분이 사야 되고. 새로이 이제 나가는 것이 음식료 업종이 새로운 이제 반등 국면으로 갔기 때문에 아직 주도주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시장이 조정하는데도 강한 종목으로 나가고 있다. 나는 있나요? 예, 있어야 됩니다. 그걸 배우는 거죠. 또다시 새로운 종목이 등장하네? 그죠? 통신주 그냥 끝났을까요? 안 끝났어요. 이제 시작하는 건데요. 뭐, 오늘 좀 조정했으면 어때요? LG유 플러스. 역사적 고점을 넘고 조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조정은 끝나야 올라가지요.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럼 얼마나 센 거지요? 얼마나 센 거예요? 종목은 이렇게 해서 나간다는 거죠. 아이고, 난 고소공포증에 걸려서 올라가는 종목은 무서워서 절대로 못 삽니다. 그러십니까? 예, 종목은 어떻게 된다? 고소공포증을 버려야 된다. 주식이 가는 종목을 매수해서 더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가면 여러분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예. 자산 가치로 평가하는 방법, 성장 가치로 평가하는 방법, 또는 수익 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하는데, 그죠? 어떤 분은 제 방에 와서, 전문가님, PBR이 이름은 고평가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영업이익의 10배가 나면 고평가 아닌가요? 퍼가 너무 비싸잖아요. 퍼가 지금 50인데, 자, 그러면 퍼라는 것도 성장 주냐, 아니면 가치 주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런 자체를 다 여러분이 배워서, 이 가치 평가를 해봤더니 가치가 싸더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죠? 가치가 저평가라면 여러분이 주가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아이, 오늘 저렇게 왜 갑자기 이렇게 세게 올라오냐? 삼양식품이. 그죠? 나 삼양식품 왜 이렇게 세게 올라가는 거야? 실적 개선 됐나 보죠, 뭐. 그렇게 떨어뜨리더니 아주 죽기 살기로 팔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3일 연속 올라오면서 강하게 60일을 돌파하려고 그러냐? 나 추세 전환 해놔요? 추세 전환 하나요? 어휴, 그렇죠. 추세 전환으로 대량 거래 터지면서 나 추세 전환이야? 그죠? 대량 거래 터지면서 어떻게 해요? 60일 돌파하고 나간다? 나는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향 추세로 갈래.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수는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해야 되죠? 이것이 바로 추세 매매라는 거죠. 유료 방송을 안 배웠으니까 잘 모르죠. 그죠? 추세 매매. 우와! 얘가 그러면 농심은 어떻게 했나요? 자, 농심도 그랬나요? 농심도 엄청 떨어뜨렸죠. 진짜 죽을 만큼 떨어뜨렸어요. 죽을 만큼. 이게 뭡니까? 아이고, 농심 윈수 같은 놈의 종목, 그죠? 아직 추세 전환은 못했네요. 그럼 내부 추세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내부 추세선에서 이제 돌파 나갔네요. 그죠? 아직 외부 추세선은 돌파를 못했고요.
자, 그러면 오리온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오리온, 야, 너는 가냐? 역시 얘도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강력하게 거리량이 안 터졌으니까 좀 불가능하지만 역시 자기의 박스를 돌파하고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자, 그는 왜 이렇게 종목들이 이렇게 동반 상승, 동반 하락하는가요? 그것은 어떤 업종 사이클에서도 대체적으로 예외적인 종목을 빼놓고는 대체적으로 동반 상승합니다. 그래서 수소차가 갈 때는 수소차가 다 동반 상승하고 또 통신주가 갈 때는 통신 장비주도 동반 상승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죠? 뭐 증권주가 갈 때는 증권주가 동반 상승하고 주도 잡는 방법을 그래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유료 방송에서 배우는 거라서 뭐라고 여기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종목이 동반 상승한다는 것만 여러분이 알아도 오 저럴 때갈때 종목을 사야 되는구나. 그러면 주도주가 갈 때는 바보 종목도 바보 종목이라고 뭐라 그래요? 부실 종목도 그것을 끌고 가더라. 유료 방송에서 배웠던 자안 한번 요거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볼까요? 날짜를 한번 잘 보세요. 한미 약품입니다. 얘가 주도주로 갈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한미 약품이 잘 보시죠. 2015년에 올라가면서 2015년 11월 10일까지 올라갔습니다. 급등을 해버렸죠. 그럼 얘가 갈때 누가 갔나? 유나이티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이 괜찮은 종목입니다. 유나이티드 종목 제약 그죠? 2015년에 이만큼 날라갔죠. 그러면 또 삼성제약을 보겠습니다. 몇 월달에 나갔나요? 삼성제약을 보면 역시 2015년에 같이 올라갔는데 5월달에 끝났고 유나이티드 제약은 실적이 좋은 종목은 언제 끝나요? 얘는 또 7월 달에 끝나고 마지막 얘는요. 얘 못난이는 어때요? 역시 돈을 못 버는 못난이는 다 박살나 가지고 바닥에 다시 와 버렸어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사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돈 버는 기업,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기업에 매수해서 들고 가야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 길을 들고 갔더니 이놈 완전히 갔다가 뭐요? 급등 나가서 기분 좋았는데 다 떨어져 갖고 완전히 꽝 됐어요. 이렇게 갖고 가야 되나요? 유나이트 제약을 샀더니 아직도 가고 있어. 아직도 가고 있죠. 그럼 나는 어떤 걸 사야 돼요? 답이 벌써 나왔잖아요. 부실 종목을 계속 사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좋은 종목 사는데 그놈의 급등 먹겠다고 먹었다가 아이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죠? 급등 나가 상한가 나가니까 따라갈 수는 있어요? 무서워서 사지도 못하고 여기 가서 이제 떨어지니까 많이 떨어졌네. 그래갖고 이때 가서 이제 또 사면 아주 곤두박질 쳐가지고 날 박살 내버리죠. 그래서 또 뭐예요? 진양제약. 그죠? 얘도 뭐예요? 뻥 날라갔다 꽝. 뻥 날라갔다 꽝. 뻥 날라갔다 꽝. 마이너스. 돈잘 버는 기업인가요? 그죠?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기업을 매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좋은 일이 벌어지고 편하게 여러분이 장기로 보유해도 주가가 떨어져도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요? 아, 진짜입니까? 예. 삼진제약을 한번 그럼 볼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삼진제약을. 예? 아, 들고 가서 뭐 오랫동안 들고 왔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죠? 오랫동안 들고 가서 여러분 돈만 벌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들고 가나요? 이렇게 무식하게 들고 갈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떨어지면 할수 없이 가만히 있어봐. 떨어져서 이게 본전 찾을 때까지 나 죽어도 못 팔아. 그죠? 추죠. 아, 이거 상 나오니까 난리가 납니다. 전문가님 빨리빨리 지금 급해요, 급해요. 뭐가 급해요? 그랬더니. 아, 이상 나왔는데 이거 잘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빨리 답을 주세요. 무료 방송 오는데 빨리 답 달라는 거예요, 저거. 아, 이거 부실 종목 사놓고 뭘 그걸 그렇게 빨리, 내일 딱 들어주면 잘라버리세요. 그랬더니. 안 잘랐어. 실제로. 그거 떨어지니까 이제 뭐. 아이고, 떨어지면 죽겠다. 그래서 8월 달에 팔았대요. 8월 달에.
8월 달에 팔고 가서요. 2016년 8월 달에 된강 잘라. 아니, 상락할 때는 못 자르고 왜 여기서 잘라? 그래도 상락가서는 먹기라도 했지. 그죠? 못 자르고 그 내일 들어주면 자르세요. 상락갔으니까 오늘. 그 내일 딱 들어주면 딱 잘랐으면 끝나는데 그걸 모르니 공부가 안 됐으니까. 그럼 여기서 8월 달에 자르고 어디로 갔냐? 삼진제약으로 갔어요. 삼진제약이 2016년 8월 달에. 얼마 사? 3만 4천 원에. 아이고, 또 그거 급등 나갈 때 쫓아갔지 그랬더니, 아이고, 어떻게 알았어요? 자, 삼놈 잘 보시죠. 예, 이게 급등 나갔죠. 이 쫓아가서 사는 겁니다. 쫓아가서. 아, 이렇게 깎아줄 때는 절대로 안 사요. 또 이쪽 뭔지 깎아주면 여기서 사면 되는데, 돈 들고 있다가. 꼭 급등 나가면 나만 빼놓고 간다고 쫓아가서 매수한 거예요. 그런데도 좋은 종목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죠. 3만 4천에 사서 지금까지 가도 수익을 깔고 여러분이 편하게 들고 갈 수 있지만 진양제약 부실 종목을 샀더니 여기서 팔아서 안 팔고 있었으면 지금은 마이너스 2, 30%에 꺼이꺼이 울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템플턴은 절대로 기업가치가 커지는 종목에다 매수하지 부실 종목을 매수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주도주가 누군지 알았죠?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걸 사서 들고 가면 여러분의 수익은 따라온다.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가치 투자의 핵심에 필요한 것이 뭐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치라는 것은 뭐예요? 빨리빨리 나와. 너무 길게 하면. 가치라는 것이 뭐냐? 그죠? 기업의 성장가치, 그 다음에 자산가치, 수익가치가 있다더라. 얘가 커진다면 기업은 돈을 벌더라. 돈을 버는 기업에 내가 동업했더니 역시 나를 돈을 벌어주더라. 답이 끝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까지 기업의 가치가 커질 때까지 여러분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업을 분석해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을 찾아내고 두 번째는 그것을 돈이 커질 때까지 기업의 가치가 커질 때까지 여러분은 인내하고 들고 가면 여러분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니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책에서. 좋은 기업을 밥 먹듯이 사서 들고 가라. 그러면 돈이 되더라. 괜찮나요? 오늘 주도주가 뭔지 확실히 알았고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 이미 업종 사이클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내일 모레 제가 다시 또 무료 방송 갑니다. 제가 여기 유튜브로 올리기 때문에 좋아요하고 그죠 막 구독을 팍팍 눌러주면 또 좋은 일이 벌어지면 템플턴에 여러분들한테 또 멋진 선물이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것은 이제 차후의 문제고 제가 하나씩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어떻게 사서 가는 건지는 예 유료 방송에서 더 좋은 방법을 공부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여기까지 어떤 주도주가 나가는지 여러분이 압축해서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매수해야. 돈이 커진다는 거. 그 다음에 좋은 기업이라면 반드시 여러분을 고통을 참은 것만큼 수익으로 보상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